안녕하세요. 예, 공감 카페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차원에 계시는 성남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에게 책두권 들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창원에 와가지고 작가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성남주 작가님은 또 여기에서 교수님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두권 소개에 앞서서 먼저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저희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아, 조금 전에 말씀했던 뭐 학교 강의도 하고 있고요. 기업체 성과 향상을 시켜주는 컨설턴트. 그제요 책을 이제 두 권밖에 못 썼기 때문에 작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작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들의 성과 향상, 꿈을 키워주는 또 코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라인 마케팅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묶은 것들, 뭐 메신저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은 주무시나요? 당연히 자야죠. 너무 활동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하시는 일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방금 책두 권밖에 못 쓰셨다고 하는데 그두 권이 바로 코칭 공부와 냄비보다 뚝배기 삶이라는 두 번째 책들 최근에 나왔는데요. 책은 저희가 이제 지금 작가님하고 인터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책두 권에 대해서 일단 소개 좀 저희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칭 첫 번째 책은 코칭 공부라는 이름으로 책을 편했습니다만은 사실 코칭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코칭 공부로 한다. 아마 어떤 분들은 코칭을 공부하신 분들은 낫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성장하는데 또 자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썼고, 근데 나중에 책 제목을 정하면서 코칭 공부로 좀 바뀌었는데, 아예 뭐 코칭이란 내용이 없지는 않고요. 어차피 성장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기 개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책은 메뉴보다 뚝배기의 삶인데요. 사실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원합니다. 그런데도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업적을 남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룻밤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느낌을 갖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걸 저도 독서를 하고 주변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절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없더라라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았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더라라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책 내용 안에는 우리는 꼭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갖고 있는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꼭 남의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의 탓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뭐다 알고 계실 거고, 그걸 해주고 싶고, 그것을 내 탓이어로도 바꾸고, 그게 주체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면 인내와 끈기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 표지가 되게 예뻐요. 핑크. 솔직히 웬만해서 남자 작가님이 이런 색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네, 처음 디자인 나왔을 때는 약간 쑥색이었다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끈기 쪽으로 가면은 그 색이 맞기는 할것 같던데요. 근데 고객들이 책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선은 좀 색상이나 맞습니다. 디자인을 보고 해서 출판사 대표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게 딱 손에 잡힐 일단 여심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조금 자기계발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차갑지 않아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냄비보다 뚝배기의 삶이 최근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 나눠볼게요. 혹시 작가님께서, 물론 다 직접 쓰셨기 때문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특히 내가 이 구절만은 독자들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구절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8. 완벽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라.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했을 때를 위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실패를 수용한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를 한다. 실패하면서 성공의 길을 찾아간다. 성공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중이라면 그 자체로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실패했다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 나를 지원해주는 우군을 찾아 아이디어와 계획 그리고 두려움을 나눈다면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용할 수 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려고 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제가 사실 성공하려고 노력하면서 실패하신 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문구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구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이고, 이 말고도 주옥과 같은 멘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삶에 많이 도움은 되는 구절들이 있을 거니까, 냄비보다 뚝배기의 삶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이렇게 쓰시는 게요, 네네. 그냥 막 머릿속에서 나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독서를 하시는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블로그 이웃이기도 합니다, 작가님. 그래서 보시면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서평까지 쓰시는 또 그런 파워풀한 보여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좀 독자들하고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방학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권 정도 지금 읽고 있고요. 금년의 목표는 100권을 넘기겠다는 게제 목표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 업무하고 관계되는 책이 있기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브랜드 버처드의 메신저가 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아나운서님도 아마 읽어보셨을 네, 맞습니다.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내 핵심적인 업무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교수로서 강의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책을 쓰는 걸로 해야 될 것이냐? 코치를 할 거냐? 그렇죠. 컨설턴트를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우연찮게 우리 작가님한테 소개를 받고 봤던 책이 저한테 필확 오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게아 메신저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걸 통해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금전적인 거하고 연계를 잘 시키지는 않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메신저가 되라 해서는 그렇게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고 성공에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자신도 수익을 창출을 맞습니다. 하라라는 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이구나 해서 많이 느낌이 왔고요. 사실 이걸 통해서 뭐요 여섯 가지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 성공했다라고는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우리 맞습니다. 고객들한테 충분하고 어필도 되고 또 도움을 줄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금년부터 한 2, 3년 정도는 몰입을 해서 메신저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메신저가 되라 이 책은 워낙 이제 뭐 중고로도 여러분들 막 구하실 만큼 아마 중고 최저가도 6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책을 저도 여기서 보고 블로그에 몇번 올리셔가지고요. 저도 그 후에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 성남주 작가님이 왜 메신저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책을 보신 분들 뭐라 하냐면 내가 몇 년만 더 일찍 봤어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시기일 수 있으니까 또 같은 또 메신저로서 또 서로 응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작가님 하셨던 이 메신저가 되라는 책 소개 중에 은연 중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어쨌든 지금 계속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분명히 어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나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나 아니면 비전 이런 게좀 녹여져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내 삶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놀라셨죠? 꿈을 갖고 야, 이게 뭐야?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꿈을 가져라 뭐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한테 물어보면 그게 정리가 안돼 있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실제 세상은 혼자 살수 없다는 것은 뭐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게잘 사는 세상이다라고는 다 아는데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 혼자도 이렇게 다 체력을 보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저도 바쁘게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다 성공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사례들을 고객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그분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게 네. 삶의 핵심 가치 하나로 삼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공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지만은 네, 맞습니다. 관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 책을 통하고 또 때로는 강의를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게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네. 가치이다라는 네. 것을 전달해 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네. 주고 저도 네. 같이 성장하는 네. 그것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멋집니까? 고객의 성공을 돕고 또 같이 동반 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자 교수님이신 성남조 작가님의 그 핵심 가치를 저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018년 1월 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질문이 한 해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2018년 작가님께서 어떤 활동을 좀 꿈꾸시고 메신저로서 어떤 삶을 조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올해의 계획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 다 아마 연초가 되면 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맞습니다. 다 네. 하실 거예요. 네. 저도 연초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휴대폰에다가 항상 적어놓으셨어요? 저장을 해두고 네. 아침마다 네. 보면서 시작을 네. 합니다. 잠깐만요. 네. 아 이렇게 놓으셨구나. 네. 네. 비전을 하고는 또 다른 장이 있습니다만 네. 2018년도에 해야 될 목표를 제가 10가지를 정했습니다. 네. 10가지인데 네. 첫 번째가 일단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맞습니다. 네. 물론 습관 홈트를 통해서 활동도 합니다만 네. 아침에 세 가지씩 건강에 관련된 것만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무게를 한 5kg 정도 뺐어 68kg로 관리를 합니다. 68kg. 네, 네.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사실 제가 책을 볼 때는 막 몰아서 보는 성격이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를 안 볼 때는 또 몇 달씩 못 보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좀 꾸준하게 이제 꾸준하게 하는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인 것 같아요. 제가 안 올리고 싶어도 우리 이웃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농댕이를 못 지을지 않을까. 일단 금년에는 댓글 이상을 읽고 포스팅을 다 하겠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책은 읽어도 그냥 책꽂이 꽂아도 거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는데 포스팅을 하니까 제가 맞습니다. 읽었던 걸 정리하면서 자료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게 좋고 네. 또 우리 이웃들이 또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댓글을 읽겠다는 게 제 금년 네.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가 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네. 지금 이웃이 한 500명 네. 채 안 되는데요. 네. 계속 이웃을 좀 늘리고 또 열심히 해서 파워블로그로 좀 키워보겠다는 네. 욕심.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코칭에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드림 코칭, 라이프 코칭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하는 사업이 비즈니스 기업체 상담할 때 비즈니스 코칭은 아직까지 그렇게 국내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비즈니스 코칭의 전문가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세미나 같은 거를 리드하고 그다음에 갈등 해결을 하는 어떤 회의를 주관할 때 필요한 게 퍼실리테이트라는 퍼실리테이트. 네, 자격이 있습니다. 네. 고금도 작년에 공부는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격은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걸 금년에 자격을 취득하고 네. 전문제로 가겠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분야에서는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기업 재난, 사회 재난, 기업 재난, 네, 자연 재난에 네. 관련된 일을 네. 지금 행안부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또 자격을 첫 3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 거는 확보를 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그러면 목표입니다. 네.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잠은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네. 아나운서님이 잘하시는 이 뭔가 네.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라고 하면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는 기능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네네네. 그다음에 금년에는 이제
사실 제가 대학원 사교학과 학생들하고 강의를 같이 합니다. 하면서 정작 오프라인상으로는 뭐 이렇게 작업 저력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온라인상으로는 작업을 해보지도 않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 작업을 건네는 제가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걸 통해가지고 또 그 경험담 실패당 학생들하고 같이 네.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금년에는 작년엔 두 군데 했습니다만 예, 금년부터는 이제 1년에 한 군 정도는 내고 뭐 대단한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중박 어느 정도 네. 부른가는 뭐 갈 수 있도록 좀 깊이 있는 책을 써보겠다 네. 하는 게 욕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비즈니스 쪽인데 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금년에 개발할 겁니다. 네. 실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오프 회사를 그만두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지금 뭐 잃고 있다 할까요? 놀리고 있다 할까요? 아, 뭐 일자리도 네, 만들지 네. 못하고 막상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런 분들이 필요를 한데 다 그만두고 네, 나가고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기업하고 매칭해 주는 플랫폼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요 저도 또 어떤 면에서는 플랫폼이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대박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욕심도 네, 갖고 있고요. 네, 네. 개인적인 이제 베이스로는 금년에 개인 베이스로 한 매출을 2억은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네, 게 금년 네. 목표입니다. 대단하시. 역시 이 컨설팅을 하시는 경력 덕분인지 되게 구체적이고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또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살게요가 아닌 이런 부분 좀 저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건강관리 하시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아까 5kg 빼셔가지고 68kg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 그건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4월까지입니까? 네네. 아,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인정하실 수 있나요? 아, 저는 3개월에 10kg를 빼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5kg는? 네.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굶고 그러진 않고요. 네, 운동으로? 운동 조금 많이 하고 네. 양을 조절하면서 하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식단 양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네, 네. 일단 위를 줄이는 활동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조금씩 운동해가면서 네, 그 네. 줄일 그 5kg 충분히 자신합니다. 알겠어요. 5kg만 빼면 좀 좋겠는데 일단 작가님은 3개월 뒤에 5kg만 빼신다고 하면 제가 그 노하우를 한 번 더 전수 받아서 저도 한번 3kg만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질문 6가지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연륜 플러스 강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인터뷰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코칭 공부와 냄비보다 뚝배기의 삶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성남주 작가님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지 책을 보실 때도 더 이제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책 두 권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희도 또 메신저로서 그 성남주 작가님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잘 되시길 빌고 또 좋은 자리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 또 어떤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 한번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창원까지 저 왔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